네, 안녕하세요. 저 가입하고 처음 오늘 참석하게 됐는데요. 일단 작년까지 XC 한 1년 타다가 MTB 산을 좀 올라가고 싶어가지고 바꿨거든요, 최근에. 그래서 오늘 가입한 기념으로 해가지고 처음 참석해서 많이 좀 배우고 갈 예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아이고, 힘드네요. 숨이 차네, 숨이. 돈 주고 샀습니다. 돈 주고 시간을 샀습니다. 이게 무슨 운동이야? 점프가 이제 총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크게 베이스 점프, 반육 점프, 레이싱 점프. 그렇죠. 예, 베이스 점프 어떻게 들어가냐? 일단 립을 봤을 때 위에서 내려오다 보면은 얘 같은 경우는 그냥 벽이에요. 딱 봤을 때 벽으로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시선을 어디다 둬야 되냐? 첫 번째 내려올 때 립에 진입하기 전에 시선은 항상 립의 꼭대기 경계선 거기를 보고 오세요. 왜냐 여기를 보고 오면은 나도 모르게 쫄아요. 맞아. 쫄아가지고 브레이크에 손이 가게 되고 몸이 자동적으로 여기서 뒤로 빠지게 돼요. 가다가 부채에서 앉았다가 똥. 코핑이에요. 코핑인데 가장 하지 말아야 될게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가 보통 흔히들 호핑한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호핑을 할 때 높게 뛰려고 하다 보니까 자전거를 뛰어서 끌어올려요. 팔다리로 끌어올려요. 아, 지난번에 수업할 때 했던 거. 예. 무릎하고 팔꿈치가 접히죠. 그렇게 되면은 점프대에서 점프한 게 아니라 점프대 위에 올라와서 코핑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내가 땡긴 것밖에 안. 안 뛰고 자세만 이쯤에서 앉았다가 일어나는 것만. 나이스. 잡아줘야 되는. 그렇죠. 쓰면은 이게 자전거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올라올 때 딱 쓴 상태에서 살짝 허리 살짝 이렇게 숙여주세요. 그러면은 팔이 앞으로 이렇게 가면서 앞밖에 내려가요. 그거예요. 그게 각도 맞춰주는 거거든요. 자, 그러려면은 오케이. 오 나이스. 한 번 더. 자, 유한진군 다운힐 시작입니다. 시작!